갓 캐낸 섬진강 벚꽃 맛을 놓칠 순 없죠. 특별한 양념이 없어도 깨끗이 씻어 한기 올려 쪄내면 되는데 그 맛이 궁금해서 기다리기 초조해집니다. 진짜 맛있어요? 진짜 맛있어. 초장에다가? 초장에다가 그냥 소재를 확 초장. 실 하나 언니가 하나 오셔가지고. 언제요? 개묵은 맛이. 여기가 나. 실하구나. 맛있죠? 아주 실하네. 맛이 순하면서 예예. 순한 그런 맛이 나죠? 예. 섬진강 벚꽃만의 특유의. 야, 진짜 아주 찰찰지네요. 아주 좋습니다. 이 바닷물에서는 이 맛이 나지 않고 달라요. 놓치면 다음 봄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참 운이 좋았네요. 국물하고 같이 국물 한번 마셔보세요. 국물하고 같이 드세요. 그 맛이. 비린 맛도 없고 살이 올라 씹는 맛까지 좋으니 벚꽃 맛에 반해 젓가락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.